오늘은 와컴 밴부 잉크 플러스 펜을 서페이스 프로 6에서 사용한 소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컴 밴부 잉크 플러스 펜은 전작이었던 와컴 밴부 잉크에 부족했던 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배터리 교환 방식 대신 USB-C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내장 방식으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와컴 밴부 잉크 플러스 펜은 서피스 프로 시리즈 등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펜 프로토콜 MPP뿐만 아니라 와컴 AES 기기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펜 프레임워크, 즉 UPF를 지원하는 펜인데요. 저는 발매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구입을 해서 대략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와컴 밴부 잉크 플러스 펜이 예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지 자세한 실험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와컴 밴부 잉크 플러스 펜의 사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펜은 MPP 방식과 와컴 AES 방식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UPF를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펜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최신의 거의 모든 윈도우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물론 와컴에서 공식 인증한 호환 기기들의 목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제품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호환 목록에 본인의 컴퓨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구입하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펜은 4096 필압과 틸트,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기능도 함께 지원합니다. 내장된 배터리는 USB-C 단자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에는 3시간이 걸리는데 공식 사양에 따르면 한 번의 충전으로 대략 2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가는 편이었는데요. 저는 3-4일마다 한 번 정도 충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용량이 달라서 느끼는 바도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불편함 없이 생각보다 오래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빠른 시장 안내서에 나타나 있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스타일러스 드라이버가 가장 최신인지 확인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안내가 되어 있는 웹사이트 주소로 접속을 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펜의 단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표면의 재질은 부드러운 고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질과 균형 잡힌 무게중심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손에 쥐는 느낌 역시 아주 좋습니다. 본체 옆면에 있는 버튼은 위아래 두 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피스 프로 6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아래 버튼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지우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위에 버튼을 누른 채로 펜촉을 화면에 터치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인식합니다. MPP 방식과 와컴 AES 방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튼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버튼이 너무 예민해서 펜을 살짝 쥐는 정도의 힘만 가해져도 너무 쉽게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펜을 블루투스로 컴퓨터와 연결하면 상단의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을 때의 동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총 4개의 펜촉이 들어있는데 소프트 펜촉이 제일 부드럽긴 하지만 서피스 펜의 펜촉보다 약간 더 딱딱한 느낌이었습니다. 펜 외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나 영상 하단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가 예전에 올린 개봉기 및 외관 살펴보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로 펜 필기를 할 때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펜 필기 소리 이전에 들려드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를 기준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의 소리인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선 테스트입니다. 대각선 테스트로는 선이 구불구불하게 그어지는 이른바 지터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기본 스케치 패드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대각선을 그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그었을 경우입니다.
서피스 펜과 뱀부 잉크로 천천히 그었을 때의 모습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드로보드 PDF 앱에서 사용할 때 지터링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에 띌 정도로 선이 구불구불하게 그어지는데요. 제 손이 흔들리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 테스트입니다. 원을 그리는 테스트로는 스캔율과 지연율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펜과 컴퓨터의 성능이 낮을수록, 즉 스캔율과 지연율이 낮을수록 원을 빠르게 그렸을 때 원이 작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는 테스트로 기울기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역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울기 오차가 심할수록 그려진 원이 원형자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원형 자를 화면에 단단히 붙여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을 천천히 그렸을 경우입니다. 다음은 원을 빨리 그렸을 경우입니다. 서피스 펜과 뱀부 잉크의 경우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뱀부 잉크 플러스 펜은 서피스 펜과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스캔율이나 지연율, 그리고 기울기 오차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갈고리 현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글은 알파벳과 다르게 한 획이 짧기 때문에 계속해서 펜이 화면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게 되는데요. 갈고리 현상이 심하면 마치 끈적이는 잉크로 필기를 하는 것처럼 글자 획이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갈고리 현상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원노트 앱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빗금을 그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빠르게 화면에 스치듯이 빗금을 그으면 괜찮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선을 긋게 되면 갈고리 현상이 거의 모든 획마다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고리 현상을 실험하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천천히 획을 그으면 괜찮은데 획을 빨리 그을수록 획의 앞부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장 민감하도록 설정한 후에 슬로우 모션으로 빠르게 획을 긋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실험 장면을 보시면 펜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가 바로 펜이 물리적으로 화면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위치와 실제로 선이 그려지는 위치의 간격이 상당히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펜이 화면에 닿았는데도 즉각적으로 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서야 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똑같은 실험을 서피스 펜으로 하면 이 간격이 훨씬 더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심한 갈고리 현상, 그리고 빠른 획에서 앞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원노트에서 평소처럼 글자를 적어봤습니다. 먼저 서피스 펜으로 적었을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에 뱀부 잉크 플러스 펜으로 글자를 적으면 글자가 제대로 적히지 않게 될 텐데요. 글자가 적히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글자가 적히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옷의 경우 두 번째 획이 빠르게 그어지면서 첫 번째 획과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갈고리 현상으로 위쪽으로 길게 선이 뻗게 되고요. 모음 안은 획의 앞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세로 획은 짧아지고 오른쪽 획은 세로 획이랑 떨어지면서 왼쪽 아래로 갈고리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받침 니은의 경우 앞부분이 없이 뒷부분만 갈고리 현상이 생기면서 마치 모음 을을 길게 빼는 것처럼 써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자를 써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빨간 글자들이 산자처럼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AES 방식의 디지타이저 펜에서는 외곽 오차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외곽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드로보드 PDF 앱에서 화면 상하좌우 끝에 바싹 붙여서 작은 직선을 끊어서 여러 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상하좌우 모든 곳에서 큰 문제 없이 정확하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단의 경우 타이핑 커버를 위한 강력한 자석이 있어서 그런지 초점이 살짝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호버 거리는 펜이 화면에서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펜이 근접해 있다고 인식하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필기할 때 계속해서 펜이 화면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호버 거리가 적당히 길어야 불편함 없이 필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을 위해서 디지털 캘리퍼스에 뱀부 잉크 플러스 펜을 고정시키고 펜이 화면에 접근할 때와 벗어날 때 화면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각각 총 5번을 실험했을 때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할 때에는 대략 14.5mm 정도에서 인식이 시작되고 벗어날 때에는 대략 19mm 정도에서 인식이 끊어집니다. 참고로 예전에 실험했었던 서피스 펜의 경우에는 접근할 때의 인식 거리가 8.3mm, 그리고 벗어날 때에는 대략 10.7mm에서 인식이 끊어졌습니다. 뱀부 잉크 플러스 펜은 틸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윈도 스케치패드에서 펜을 눕혀가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펜을 조금씩 더 기울였을 때 선이 어느 순간 너무 급격하게 굵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와 두 번째 획은 기울기가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획은 기울기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도 선의 굵기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펜의 기울기를 처리하는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압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피스 프로에서 펜을 가장 민감하게 설정하고 필압의 변화를 주면서 선을 그어봤는데요. 서피스 펜은 가장 민감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필압이 바뀌어도 선의 굵기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뱀부 잉크 플러스 펜은 같은 설정에서도 서피스 펜에 비해서 필압의 변화가 훨씬 더 풍부하고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테스트 결과와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종합해보면요. 먼저 장점은 마이크로소프트 펜 프로토콜, 즉 MPP와 와콤 AES 기기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타이저 펜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윈도 PC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배터리 내장식과 교체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바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배터리 내장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이 상당히 가벼워서 오랜 시간 사용을 해도 손에 별로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었습니다. 전작이었던 뱀부 잉크 펜의 클립은 허공에 붕 떠 있어서 있으나 마나였는데 뱀부 잉크 플러스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됐고요. 상단의 버튼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구분감이 있는 부품으로 바뀌어서 버튼을 누르는 느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펜을 구입하면 총 4개의 펜촉이 포함되어 있어서 취향에 맞게 다양한 펜촉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좋았습니다. 최소 압력값이나 지연율에 대해서는 와콤 측에서 그 수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서피스 펜과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소 압력값은 서피스 펜보다 더 낮아서 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곽 오차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화면 하단에서 약간 나타나는 외곽 오차는 펜의 잘못이라기보다 서피스 프로 6 본체의 자석이 너무 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버거리가 굉장히 길어서 필기할 때 적어도 이것 때문에 불편할 일은 없었습니다. 성능이 약간 아쉬워 보이긴 하지만 뱀부 잉크에서는 없었던 틸트 기능이 포함됐고 필압 역시 풍부하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먼저 펜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펜의 단면이 삼각형 형태라는 것 자체는 손에 쥐는 느낌도 괜찮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손에 쥐는 부분에 있는 버튼이 너무 쉽게 눌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면 펜을 앞쪽으로 짧게 준다거나 아니면 펜을 부자연스럽게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펜처럼 태블릿 본체의 자석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만약 펜이 자석으로 붙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 그만큼 더 무거워졌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펜 소음은 애플 펜슬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가장 부드러운 펜촉을 사용해도 서피스 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지터링 현상은 서피스 펜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이건 태블릿 본체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펜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지터링 현상이 서피스 펜보다 더 심하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갈고리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과 빠르게 긋는 회계 앞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생략을 해버리는 오류였는데요. 이 증상 때문에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적지 않으면 제대로 글자가 적히지가 않아서 사실상 정상적인 필기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달러라는 가격도 성능에 비해서는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실험했던 결과가 다 옳다고만 볼 수는 없고 서피스 프로 6가 아닌 와콤 AS 기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MPP나 와콤 A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펜의 큰 장점 중 하나이고 그래서 그만큼 더 비싼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던 서피스 프로 6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품이 발매되자마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선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용이 아닌 실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면 적어도 설명서에서 안내하는 웹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면 안 되겠죠. 제품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면 팔지를 않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앞선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 펜을 필기용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구입하시지는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신 후에 구입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